교과서 17쪽 유추해석 금지 원칙. 자, 세 번째.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원래 형법은 우리 알다시피 법조문을 해석하는 거야, 해석. 법조문을 해석하는 거라고. 이 법조문을 해석하는데, 원래 해석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걸 원칙이야. 글자 그대로. 이런 걸 우리 뭐라 한다? 물리 해석이라고 그래, 물리 해석. 글자 그대로 해석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글자와 다르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유추 해석은 우리가 글자 유사하게 하는 거지, 유사하게 하는 거. 유사한 해석이지. 글자와 유사한 해석. 유사하게 하는 해석. 이런 걸 갖다가 유추 해석이라, 유추 해석. 글자와 다르게 하는 해석이지. 그래서, 우리 어려운 말이지만, 가능한 글자, 문헌의 한계를, 글자의 한계를 일탈, 벗어난 해석.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유추라고 그래, 유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습이 있다.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와 다르게, 예를 들면, 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이거 엉뚱한 거잖아, 이것은. 근데, 만약에, 자, 이것은 원래 모습이 이거라면, 원본이 이거라면, 완전히 다르잖아, 이거.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유추라고 하고. 이건 뭐야? 기본 툴 유지하면서 뻥튀기 한 거지. 약간 넓힌 거지. 이런 걸 우리가 확장이라고 해, 확장.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유추해서 금지 원칙이라고. 그러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주거침입죄가 있지.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어떤 게 주거침입죄일까? 내 몸이 들어가겠지. 몸이. 신체가. 신체가 들어가는 게 주거침입죄거든. 신체가. 그런데 내가 봐봐. 내가 B의 집에 내 몸이 들어가야 주거침입죄인데 내가 B의 집에 유선전을 해가지고 계속 괴롭힌단 말이야. 내 몸이 들어간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고 있어? 목소리지, 보이스지. 목소리가 들어간 것은 몸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 목소리가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죄로 보는 것은 글자의 의미를 벗어난 거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유추해서 금지 원칙이라고. 또는 우리 축산물 위생 가공 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소, 돼지, 양, 말 같은 경우는 위생적인 도축시설, 잡는 곳이지? 소 잡는 거, 돼지 잡는 거. 위생적인 도축시설에서 도축해야 되지. 함부로 그냥 개인적으로 잡아먹다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거든. 그럼 여기는 뭐만 돼 있어? 법조문에는 소, 돼지, 양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우리 집에 기르고 있는 염소를 몰래 잡아먹다 걸렸단 말이야, 염소. 염소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염소와 양은 뭐야? 무슨 관계야? 사촌 관계지, 사촌 관계. 아무리 사촌이든 뭐든 간에 염소를 양하고 똑같이 취급한 거.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추해서 금지 원칙 위반이야. 그러면 위반이면 재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거지. 그렇지? 또는 봐봐. 그런데 우리가 강도죄의 폭행 있잖아. 강도죄의 폭행. 강도죄는 폭행박에서 재물을 강청한데 폭행은 원래 뭐야? 때리는 거잖아. 때리는 거지? 근데 이 때리는 게 폭행이거든. 폭행. 때리는 거야. 근데 내가 있잖아. 내가 기차에서 옆에 손님 B한테 수면제가 들어있는 드링크를 마시겠어요. 수면제. 그러면 그냥 수면제 마시고 드링크를 마셨겠지. 그러면 어떻게? 잡혀 빠지잖아.
그때 내가 그 비녀의 지갑에서 돈을 빼갔단 말이야. 그러면 강도죄의 폭행을 때려서 실신 것도 되지만 약을 먹여서 꼼짝 못하게 한 것도 폭행에 포함되는 거. 이런 걸 우리 뭐라 간다? 확장해석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지? 확장해석이야. 확장해석. 그러니까 아무튼 유추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글자와 다르게 한 해석이지. 예를 들면 주어 취입은 뭐가 들어가야 돼? 신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목소리가 들어간 걸 주어 취입으로 본 거라든지. 분명히 양하고 염소는 다른데 양하고 염소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 이것은 글자와 다르게 한 해석이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이게 바로 이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인데 마찬가지로 유추해석도 불리한 유추만 금지하지 유리한 유추는 어떻게 한다? 허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다수설은 봐봐. 다수설은 유추해석은 금지하지만 확장해석은 허용한단 말이야. 확장 넓게 해석하는 것은. 그러나 판례는 유추든지 확장이든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하고 있다. 판례 다수설과 판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 판례가 이긴단 말이야. 그래서 교과서 볼까? 교과서 몇 쪽? 17쪽 봐봐. 17쪽 거기 핵심 판례 1번 봐. 전매 금지 사건의 끝에 봐. 끝에 1번에 핵심 판례 1번 끝에 확대 해석이라고 있지. 줄쳐봐. 확대 해석. 판례는 확대해서 등장한단 말이야. 확대해서. 그리고 4번에 봐. 4번에 끝에 봐. 유추 또는 확장 해석하여 제한고지에 어긋난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판례는 유추든지 확장이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와 위반은 위법이지. 위법이란 말이야. 제형법정주의 위반이지. 위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다? 적법이란 말이야. 적법. 그래서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하고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판례 이거 구별하는 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란 말이야. 이게 박스로 나와. 박스로 위반되는 판례 3개 넣어놓고 위반되지 않는 판례 두 개 넣고 박스에 다음 중 위반되는 것은 몇 개가 있는가 또는 위반되지 않는 것은 몇 개가 있는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시험에.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우리 선거법 공직선거 및 예를 들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원래 자수할 때 자수하면 우리가 어떻게 형을 어떻게 하나 감경 면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자수하면. 근데 원래 자수는 어때? 언제 사용하는 원칙이야? 범행이 발각되기 전이든지 범행이 발각된 후든지 아무튼 잡히기 전에 자수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자수랑 원래 그렇잖아.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미리 하든지 아니면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잡히기 전에 자수하면 자수가 되거든. 그런데 유독 이 선거법은 자수의 의미를 범행 발각 전에 자수만 인정하고 범행 발각 후에 자수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이건 뭐다? 공선법상 자수사건. 이건 뭐 위반이다? 유추해서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아까 봤지만 양하고 염소를 똑같이 취급하는 거. 이것도 뭐다? 유추해서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또 이런 법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있거든. 일명 주택법이라고 해. 주택법. 주택법상 아파트 같은 걸 대파는 거 있잖아. 대파는 거. 대파는 걸 뭐라고 하나? 전매라고 그래. 그러면 전매는 법조문을 어떻게 해서? 입주 개시일 이후 언제? 6개월. 아파트에 들어가서 얼마? 6개월 내에 파는 걸 처벌한단 말이야. 들어가서 입주한 다음에 나는 근데 잔머리 굴려가지고 입주 개시 전 미리 팔아보는 거야. 미리 파는 거. 그럼 법에는 언제 파는 걸 처벌해? 입주 개시 이후에 파는 걸 처벌하는데 나는
입주, 개실, 언제 팔았어? 전에 팔았잖아. 전에 판 걸 이후에 판 거랑 똑같이 판 거. 글자의 한계를 벗어났지. 그치? 법에는 분명히 이후거든, 이후거든. 나는 전에 팔았잖아. 이거, 이런 것은 우리가 유추해서 금지원칙 기반에. 그러나 나중에 알겠지만, 과, 수원, 실화 사건. 나중에 또 보겠지만, 컴사기. 컴사기 사건. 자, 또 나오는데, 나올 건데, 이건 이번에 아니거든. 자, 우선 교과서 보자, 교과서 보자. 교과서 보면서 정리하겠네, 교과서. 아, 그 핵심 판례 봐봐. 1번이 뭐지? 전매금지. 아까 봤지? 입주, 개실, 이후 6개월 내에 파는 걸 처벌하는데 나는 언제 팔았어? 이전에 팔았지? 입주 아파트에 들어간 이후에 6개월 이내에 파는 걸 처벌하는데 나는 들어가기 전에 팔았어. 미리 팔았단 말이야. 미리 판 것을 들어가서 판 것과 똑같이 취급해서 처벌한 것은 유추해서 금지원칙에 위반. 그리고 다음 2번 봐. 2번 중요한 판례지? 직접 전화사건. 중요한 거 체크해야 돼, 항상. 나온단 말이야. 직접 중요한 거 체크해야 돼, 별표. 자, 우리가 음란물 있잖아. 음란물 전달 있잖아. 음란물 전달을 어떻게 하는 거야? 주로? 어떻게 전달하는 거야? 전화, 우편, 컴퓨터, 이런 통신 매체를 통해서 전달한 것만 처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란물을 전달한 걸 뭘 통해서? 통신 매체 있잖아. 우편, 인터넷, 또는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한 걸 처벌하거든, 음란물을. 그 나는 어떻게 전달했어? 그런 걸 하지 않고? 직접 갖다 줬어. 직접 갖다 준 것은 법조문에 있어 없어? 없지. 뭘 통해서 전달해야 돼? 통신 매체란 말이야. 통신 매체를 통해서 전달한 걸 처벌하는데 나는 직접 전달했거든? 그러면 직접 전달한 것을 통신 매체 전달과 달라 안 달라? 다르잖아. 같이 동일하게 취급해서 처벌한 것은 뭐 위반이다? 유추해서 금지원칙 위반이란 말이야. 아, 직접. 직접 전달 사건. 통신, 그, 음란물. 이거, 이거, 위반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3번 봐. 3번은 뭐야? 죽은 소쩍새. 원래 소쩍새는 뭐야? 천연기념물이란 말이야. 천연기념물. 함부로 천연기념물이 소쩍새를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있잖아. 죽은 소쩍새를 박제했어요. 박제가 뭔지 알지? 박제? 법조는 무슨 소쩍새만 인정해? 살아있는 소쩍새만. 죽은 소쩍새하고 살아있는 소쩍새는 다르잖아. 죽은 소쩍새를 살아있는 소쩍새하고 똑같이 취급한 거. 이것도 유추해서 금지원칙에 위반돼 안 돼? 위반된단 말이야. 죽은 소쩍새. 소쩍, 소쩍 하잖아. 이런 것들. 그리고 그 4번도 봐. 4번도. 선박용 연료란 것은 선박용 연료란 것은 뭘까? 운행, 운행. 운항을 위한 용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박용 연료란 것은, 선박용 연료란 것은, 배 있잖아. 배에 사용한 연료에 대해서 지원을 받거든. 지원을 받는데, 이건 뭐가 관계되어 돼? 운행과 관계돼. 운행. 운행 알지? 배 하는 거. 운행과 관계없는 것도 있겠지. 운행과 관계없는 거 뭐가 있겠나? 뭐, 거기서 뭐, 공작, 그 큰 배에서 막 돌려가지고 뭐, 냉동시키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연료 사용하잖아. 그런 연료도 포함시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운항과, 운행과 관련된 연료로만 해야지. 운행과 관련된 연료도 포함시켜서 뭐다? 유추해서 금지원칙에 위반이란 말. 이런 내용이지. 자, 넘겨볼까? 또 봐봐. 그래서, 교과서 18쪽 펴봐. 18쪽에. 자. 가로 4번. 유추 확장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 접법이지? 다음 페이지 5번. 유추 확대 해석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묶어놓고 별표 3개. 이게 제일 나온 거야. 그래서 4번은 위반되지 않는 거. 접법. 5번은 위반되는 거. 위법.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아까 봤지? 자, 따라서 한다. 과, 수원, 실화 사건. 그, 있잖아. 그리고, 3번도, 이성원숙. 이성원숙은 뭐야? 여관에서 이성원숙이란 것은, 청소년이 양자가 다
이성이 있을 필요 없지. 양자가. 남자여자 다 이성이 필요 없지. 남자여자 다 청소년이 필요 없지. 누구만 청소년이면 돼? 한쪽만. 일방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청소년이 여관에서 이성혼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동성혼성은 가능해. 동성혼성은. 이성혼성 하면 안 되는데 한쪽은 청소년이고 한쪽은 성년이란 말이야. 이것도 청소년법 위반으로 처벌한 거. 이것은 괜찮지? 유치해서 금전 지급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쌍방이 다 친족이 청소년이 필요 없어? 일방만이도 된다. 일방만이도. 그 말이지. 다음에 4번은 컴사기 사건이라고 했지? 컴사기 사건. 이런 것들. 그리고 뭐 8번 뭐 예를 들면 A한다 사건.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반되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대부분 다 위반된 거야. 위반되는 거. 자 거기 보자. 자 8년지 보자. 자 거기 보면 3번 아까 봤지? 자수 사건. 아까 자수를 범행 발각 전에 자수를 한정한 거. 자수는 발각 전후를 불문하는데 또는 있잖아. 그 6번 봐. 블로그글 미삭제 사건 유명한 판례란 말이야. 우리 개인 블로그에 있잖아. 개인 블로그에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거든. 내 블로그에 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글을 올려놨단 말이야. 올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잘라야 될 거 아니야. 삭제해야겠지. 그런데 내가 삭제 안 했단 말이야. 이런 죄가 있거든.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소지죄가 있어. 이적 표현물. 북한을 찬양한 표현물을 소지하는 걸 처벌하거든. 소지. 그런데 나는 그걸 글을 소지한 것이 소지의 의미가 뭐야? 소지의 의미가? 자, 책을 갖다가 내가 북한을 찬양한 책을 가지고 있는 게 소지잖아. 나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단지 블로그에 북한에 찾아가는 그 뭐 내용을 갖다가 삭제하는 거잖아. 삭제하는 거 갖다 소지로 본 것은 뭐야? 글자의 한계를 벗어난 무리한 해석이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북한을 찾아가는 책을 소지한 게 소지지. 이거 소지지. 소지지. 이거 소지지. 단지 블로그에 북한을 찾아가는 문구가 있다 해 가지고 이 블로그 운영자인 내가 그 글을 삭제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소지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그런 뜻이야. 자,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아까 봤지, 7번. 염소를 뭐하고 똑같이 반 거? 양과 똑같이 취급한 거. 10번도 유명한 판례, 동안 사건이 동안. 우리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찍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단 말이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찍으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음란죄로 처벌한단 말이야. 근데 주모, 얘는 나이가 30살 넘어서 성년이야, 성년. 성년도 엄청 어려 보여. 동안이야, 동안. 그런데 얘한테 여고생 옷을 입혀가지고 음란물을 찍게 했단 말이야. 물론, 약간 어려 보이다 하더라도 우리 보면 뻔히 보면 나이 든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비록 얼굴이 동안을 보여서 약간 어려 보인다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 음란물죄로 처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왜? 아동 청소년이 아니잖아. 다시 어려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처벌한 것은 위반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거지. 지금, 공선법상 자수사건. 양을 염소와 똑같이 반 거. 아까 입주 개실 이후 6개월 주적부상 전매지. 그리고 음란물 직접 전달, 통신매체용을 전달해 처벌하지, 직접적으로 처벌한 거. 또는 죽은 소족세를 살아있는 소족세와 똑같이 지급하는 거. 또 선방용 연료라든지 동안 사건, 동안 어려 보인다는 거, 어려 보인다는 거. 이것들은 유추해서 금전지급 위반이지만 위반하는 거 어떤 거에서 과수원시라 뭐 컴사기 사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아니라 뭐 이거 구별해야 돼. 자 그러면서. 교과서 20쪽 펴봐. 20쪽. 교과서 20쪽.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핵심 판례 있지, 박스에. 밑에 있는 핵심 판례 보면. 근데 그 최근에 나올 판례란 말이야.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올 판례야. 보이스 피싱 사건이잖아. 보이스 피싱 사건 나와 있는데. 줄친 부분 봐.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기 위해서 전보상제 사기 이용 계좌 명의점을 입력하는 행위. 이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상이 된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처벌조항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이성 피싱 하게 할 때 봐봐. 그 돈을 찾으려면 다른 사람 정보를 입력해야 되잖아. 이것은 우리가 지금 봤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데 해당된다면 틀려. 위반이란 말이야. 그리고 자, 그리고 다음에 그 21조 4번 봐. 사적 보관 음란물 사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은 있잖아. 개인적으로 소지한 거 있잖아. 개인적으로 소지한 것도 처벌하거든. 개인적으로 소지한 거. 남한테 돌린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지한 걸 처벌하는데 불침금 봐. 아동 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사적인 소지 보관. 내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소지했다 하더라도 처벌하는 거. 이것은 포함시킨 거. 이것은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 안 된다. 그런 판례지. 그래서 사적 보관 음란물 또 설사 아동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하는 거, 또 거기에 대한 제작을 보는 거, 이것은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란 거지. 아니다. 그리고 그 7번을 봐. 동물 판매 소비자 사건이라고 했지.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동물 판매 소비자는 개 같은 것을 구매해서 가정에서 기르는 사람을 의미하지. 그런데 소비자의 동물 판매업자와 반려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는 영업하는 자도 포함돼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어떤 사람이야? 내가 기른 사람이야. 기른 사람. 근데 중간에서 했잖아. 사가지고 영업하는 사람 있잖아. 주는 사람. 중간인 사람들. 무슨 말 하겠지? 이자까지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동물 판매자가 소비자가 있잖아. 소비자는 있잖아.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른 사람이란 말이야. 이걸 의미하지? 판매로 돈을 사가지고 다시 또 재판매하는 거야. 재판매. 중간에서. 도매 이제 중간에 한 거지. 얘는 소비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를 소비자로 온 것은 유치해서 이런 거야. 그 말이지, 지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봤다. 또 8번도 봐. 동물 포획용 도구란 것은, 동물 포획용 도구란 것은 이제, 자, 어떤 걸 말해? 덫. 또는 창에 올무 같은 거 말, 올무 같은 걸 말하거든. 이런 거지. 만약에 전파 수신기 수렴용 칼, 이것은 동물 포획용 도구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포획용 도구는 뭐야? 옹무, 덫이라든지 있잖아. 덫이라든지 봐봐. 덫 알지? 덫 놓는다. 창에 또 그다음에 그 뭐야? 올무 목 조이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묶는 거. 그런 걸 말하지. 포획용 칼이라든지 또는 사냥개에 붙인 여기 뭐 전자발신기죠. 사냥개 붙인 거. 이것은 동물 포획 도구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유형의 판례가 반드시 올 하반기에 나온단 말이야. 몇 가지 다시 정리해 보자. 다시 한다. 보이스 피싱 사기 사건은 그 사기 금액을 넣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타인의 그 정보 입력하는 거, 이거. 입력하는 거. 이거, 전기, 통신, 금융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돼, 안 돼? 해당 안 된다 해야 돼. 해당 된다면 틀려. 자, 두 번째. 아까 봤지만, 그 4번. 사적 보관 음란물에서 1차적으로 내가 나 혼자만 보기 위해서
소지한 것도 포함되는데? 포함되는데? 포함된다는 거지. 된다. 왜? 제작에 해당되니까. 또 동물 판매자에서 소비자는 직접 동물을 기르는 사람, 가정에서 그걸 말하지? 중간 도매업자를 소비자로 본 것은 뭐다?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위반. 위반이지. 또 동물 포획 독일에서는 수렵 역할을 하든지 전자발신기 같은 건 포함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렇게 정리했어. 이게 중요한 파트 나온다. 자, 됐고.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외워야겠네. 자, 공손법상 자수, 양을 염수와 동양에 집한 거, 입주 개시일 이후 6개월을 갖다가 또 음란물을 통신 매체에 통해 전달하지 직접 전달을 보는 것은 유체적이지, 선박 연료를 갖다가 선박 운항과 관계된 연료를 사용하지, 운항 관계 없는 것은 포함시킨 것은 유체적이라고 했지. 또 죽은 수술실을 살아있는 수술과 똑같이 한 거, 동안 잠시 어려 보인다는 사건, 이거 전부 다. 그리고 블로그 있지, 블로그글 미삭제 사건, 미삭제 이거 갖다가 소지로 보는 거, 이적 폐물 소지로 보는 거 전부 다 유체적이야. 그러나 과수원 시라든지 컴사기 이것들은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됐어.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외워놓고 나중에 또 문제 풀면서 또 판례 외우면서 또 외워야 돼. 이런 거 기본적으로. 자, 다음에 교과서 22쪽 뭐지? 명확성 원칙이지. 명확성 원칙. 자, 명확성. 자,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서는 중요한 거, 유추해서 금지 원칙을 위반된 판례와 유추 해석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판례, 그걸 갖다가 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지. 죽은 소속세를 살아있는 소속세와 똑같이 구한 것은 유추 해석 금지 원칙 위반이다. 양을 염소와 똑같이 구한 것은 유추 해석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안 되라고 했어. 다음에 네 번째가 뭐지? 명확성 원칙이죠. 명확성. 명확성.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원칙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명확성이란 뭘까? 항상 범죄 고소요건이지. 범죄 저 법조문을 가지고 범죄를 고소요건이라고 그래. 법조문을 고소요건. 범죄는 명확해야 돼. 또 두 번째, 형벌도 어떻게 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단 말이야. 형벌도. 범죄도 명확하고 어떻게? 형벌도 명확해야 된다. 그 말은 뭘까? 범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타인에 대해서 못된 장난을 한 자는, 못된 장난을 한 자는 징역 2년이 산다. 못된 장난이 뭐야? 애매하지. 이렇게 애매한 말이잖아. 또는 독일 국민의 건전한 도의감에 반한 행위는 징역 2년이 산다.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공복리에 위반한 자는 징역 1년이 산다. 못된 장난, 건전한 도의감, 공공복리.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불확정. 불확정하고 다양한 뜻, 다의적 개념이란 말이야. 이렇게 애매한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범죄는 명확해야 돼. 절도죄 봐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강도죄.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한 자, 이렇게 딱 떨어져야 돼.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 딱 떨어져야지. 못된 장난, 건전한 도의감, 공공복리, 코에는 코, 귀에는 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지 마음대로 해서 이상한 뜻 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형벌도 원래는 뭐가 원칙이야? 정경의 원칙이야. 정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란 말이야. 그러면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6년 이하는 얼마야? 1월 이상? 6년 이하겠지? 1천만 원.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겠지. 딱 떨어져야 돼. 정경. 그러나 부정경. 부정경은 뭘까?
두 가지가 있어. 상대적 부정기억. 소년이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볼 때는 단기 5년, 장기 10년, 이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나 만약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 벌금에 처한다, 뭐 징역에 처한다,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징역 몇 년이야 도대체? 벌금 얼마야? 이렇게 징역에 처한다, 벌금에 처한다. 이런 절대적 부정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아, 자 원래 형은 정기형이 원칙이지만 부정형도 가능하다. 그러나 부정형도 상대적 부정형, 단기 5년, 뭐 장기 10년 이건 가능하지만 징역에 처한다, 벌금에 처한다. 이따위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나 시험에는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 판례가 나온다. 마찬가지야, 아까.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 위반, 이 법이지? 위반되지 않는 거? 저 법이지? 저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위반 안 된 거, 자, 저 법이야, 이거, 저 법. 이건 불법이야, 불법.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판례 구별하는 거, 이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인데, 그럼 어떤 거 있을까? 예를 들면 위반되지 않는 거 있잖아. 뭐 이거 뭐 대부분 위반되지 않는 거거든. 음란이란 말이야. 음란, 음란. 애매모호하지. 음란하다. 음란이 뭘까 도대체. 애매하지만 대부분 판례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추행이란 말, 취해, 취해. 도로에 구부러진 것, 구부러진 것, 이런 말들, 응? 이런 것들, 구부러진 것. 뭐, 상당한 이유. 뭐 인권이란 말, 인권. 이런 것들 있잖아. 뭐, 말 대부분 위반되는 거 아니야. 위반되는 거 아니야. 근데 위반되는 거 있잖아. 좀 애매한 것들 있거든? 예를 들면, 선량한 풍속이란 말. 선량한 풍속. 선량한 풍속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 뭐 가정의례의 참뜻? 이런 것도 애매한 말. 가정의례의 참뜻? 그런데 풍속에 관한 법률, 풍속은 괜찮아. 풍속은. 그러나 선량한 풍속. 선량한 풍속이란 말이야. 선량한 게 도대체 뭐야? 이게 애매하잖아.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저속하다. 잔인하다. 이런 것도 있잖아. 이렇게 애매한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불확적, 다자 개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명확성 원칙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교과서 22쪽 봐. 22쪽. 제일 밑에 있는 핵심 판례 봐. 우리가 제일 밑에 있는 핵심 판례가 있는데, 첫 번째가, 1번 농협법 위반 사건이라고 하죠. 농협법. 그래서 그 주침 부분 감독기관의 인가승인. 인가승인이란 말. 인가받는다. 승인받는다. 인가승인. 인가승인은 위반된다, 안 된다? 아니지? 인가승인. 위반되지 않는다 보이지? 인가승인이란 거. 그 밑에도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좀 애매하잖아. 근데 괜찮아. 이해관계인도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도. 애매하지만 괜찮다는 거지. 이해관계인. 다음 페이지 봐. 다음 페이지 또 뭐가 있을까? 불안감. 불안이라는 게 좀 애매하네. 그렇지만 판례는 괜찮다고 봐. 불안감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된다면 틀려.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박스 봐. 23쪽에 밑에는 상대적 부정경. 절대적 부정경만 금지하지? 상대적 부정경은 인정하고 있어. 그 다음에 3번도 봐. 보조자도 괜찮아. 보조자도 위반되는 거 아니야. 보조자. 그리고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 우리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 이것도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페이지 봐. 다음 페이지 교과서 24쪽에 그래서 3번 명확성 원칙에 위반한다고 본 경우. 이 법이지? 명확성 원칙에 위반한다고 본 경우. 저 법이지? 묶어놓고 별표 3개. 똑같은 거야. 그래서 위반되는 판례 봐봐. 똑같아. 위반되는 판례 몇 개 넣어놓고 세 개 넣어놓고 안 되는 거 두 개 넣어놓고 봐. 이렇게 넣은 거 이렇게. 다음 중 기여, 니은, 디귿, 리을, 미은. 다음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가 몇 개가 있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세 개가 입안이고 두 개는 입안 하지 아니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자 거기서 2번 봐봐. 입안되는 거, 입안하는 거, 2번 저속이란 말, 저속. 3번 선량한 품소. 4번 가정을 참뜻. 봤지? 자, 6번 잔인하다, 잔인한. 다음 8번 공중도덕상 유해란 말. 다음에 11번 불쾌감. 중요한 판례, 불쾌감. 이런 것들은 입안한 거야. 그런데 아닌 거 봐봐, 아닌 거. 3번에 음란이란 말, 3번, 음반. 그리고 8번 봐, 상당한 이유. 9번 봐, 추액? 추액이란 말. 13번, 인권이란 말. 16번, 경력? 경력? 그래서 이런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야. 키워드 가지고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 판례, 위반되는 판례, 암기하고, 여기서 우리 기본적인 거 암기했지? 그러면 나중에 판례 공부할 때 엄청 많이 암기하고, 나중에 또 기초문제 풀면서 또 암기하고, 이렇게 몇 번씩 보다 보면 암기가 된다는 걸 꼭 명심하도록 됐어요. 다음에 재형 법정 중에 마지막이지. 뭐다? 적정성 원칙이 적정성 원칙. 다섯 번째, 뭘까? 적정성 원칙이야. 적정하다는 것은 뭐야? 적정하다는 건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는 거야. 실질적 정의에 부합해야 돼. 그 말은 뭐야? 오버하면 안 돼. 과잉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과잉 행사 금지란 말이야. 항상 범죄 형벌은 적정해야 되지. 과잉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떨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가 B를 살해했단 말이야. 무슨 죄지? 살인죄. 자, A가 B를 갖다가 치웠어. 차로 치웠단 말이야.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병원을 옮겨야 되잖아. 근데 나도 도망친 거야. 뺑소니했단 말이야. 뺑소니는 뭐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같은데 법상? 특가법상? 뺑소니는 유기치사란 말이야. 유기치사. 그러면 살인과 뺑소니 뭐가 나쁘나? 뺑소니 나쁘나? 살인은 뭐야? 일부러 사람 죽인 거지. 강호순이. 일부러 사람 죽였다. 뺑소니는 뭐야? 일부러는 게 아니지. 제일 처음에 실수로 사람 친 거지. 그러다가 나도 도망친 거란 말이야. 둘 다 나쁘지만 그래도 뭐가 나빠? 살인이 훨씬 나쁘잖아. 살인은 일부러 한 거고 얘는 갖다가 사람 쳐놓고 실수로 쳐놓고 컴퓨터 방치하고 도망친 거란 말이야. 물론 두 개 나쁘지만 살인은 일부러 갖다가 사람 죽인 건데 뺑소니는 실수로 사람 쳐가지고 컴퓨터 도망가잖아. 안 들키려고. 그러면 이게 나쁘잖아. 근데 형은 봐봐. 사형, 무기, 5년인데. 이건 사형, 무기, 10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오바이 거지, 오바이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과잉인사하고 있지, 과잉인사. 만약에 이것도 어떨까? 내가 주간 A가 B를 주간에 칼로 찔러버렸어, 칼로. 무슨 죄지? 상해죄지. 중간에 칼로 찔러버려서 상해잖아. 상해죄. 그런데 내가 야간에 칼로 위협을 했어. 칼로. 칼로 위협한 것은 무슨 죄지? 협박이야,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폭력법상 협박이야, 협박. 그러면 뭐가 나빠? 살인이 나쁘나? 아니면 상해가 나쁘나 아니면 폭력법상 야간 협박이 나쁘나. 상해가 나쁘잖아. 칼로 찌른 것도 하고 야간에 칼로 위협한 것도 틀리잖아. 그럼 이게 나쁘단 말이야. 이게 상해가. 그런데 형은 얘는 3년이고 얘는 5년이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뭐 위반이다? 적정성지 위반이란 말이야. 내가 아동 청소년을 위계 위력을 써 해가지고 가늠했단 말이야. 가늠했어. 가늠 뭐야? 성행한 거지. 근데 내가 아동 청소년을 위계 위력을 해서 강간했어. 똑같이 성행이지. 근데 가늠은 뭐야?
동의해서 사는 형태고 성행위. 강간은 뭐야? 강제로 한 거잖아. 뭐가 나빠? 강간이 나쁘지. 형이 똑같아. 그런데 형이 똑같아. 형이 똑같이 10년 10년이란 말이야. 문제가 있지. 그럼 똑같이 뭐야? 이것처럼 전부 다 적정성원칙에 위반이 돼야 되잖아. 그러나 판례는 이것은 위반되지 않은 걸 보고 있단 말이야. 이건 내가 정한 거 아니라 누가 정한 거야? 대부분 판례 정한 거란 말이야. 그대로 외워줘야 돼. 그래서 교과서 한번 보자. 교과서 한번 확인하자. 자, 교과서 26쪽 봐. 26쪽. 1번이 뭘까? 뺑소니 사건이지. 아까 봤지? 2반 돼, 안 돼? 2반? 된다. 이렇게 배웠지? 다음에, 자, 2번 봐. 재산신고 사건에서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처의 소유의 재산에 대한 허위신고 공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공소원법이 공직 후보자 배우자의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신고 공개행위, 허위신고 공개행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하여 이것은 자기 책임 재형 법정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적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에 참여한 사람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허신고하거나 공개한 행위, 이걸 태처벌 대상한 거, 이거 재형 법정주의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봐. 다음 페이지. 그 4번이 뭐지? 간음 강간. 여자 청소년에 대해서 간음한 자와 강간한 자가 형이 똑같단 말이야. 문제가 있지. 그러나 대법원은 강간죄하고 간음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취급한 거. 이거 적성소원칙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 아니지. 이렇게 외워야 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재형법정주의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 복잡해. 또 판례가 엄청 많아. 지금 우리 몇 개 안 한 거야.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면 유추해서 한 200개 되고 명확성도 한 200개 된단 말이야. 판례가 200까지 알 필요 없고 한 150, 150, 300개 정도 알아야 되는데 합쳐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판례 공부할 때 더 많이 보완하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제일 처음에 우리 뭐 나온 것이 뭐야? 관습부 금지에서 포괄적 위임위법 금지원칙이었지. 거기서 아까 위반되는 것이 뭐가 있었어? 위반되는 거? 총의 부품. 그렇지? 위반되지? 위반됐단 말이야. 총의 부품. 위반되지만, 위반되지 않는 것은 뭐였어? 총의 부품은 포함을 친 것은 위반이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교과서, 예를 들면, 봐봐.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지나가면 다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까 봤지만 당직 의료인 사건이라든지 11쪽에 운전면허 무명자 구술시험 본거 운전면허 시험 게임머니 이거 그러니까 아 당직 의료라든지 운전면허 시험은 위반됐지만 게임머니 유사한 것 위반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고 해서 퇴직금도 위반했지 그러지만 공공기관 운영법률 위반돼서 안 돼서? 안 됐지? 이런 식으로. 다음에 소급회에서는 우리 뭘 배웠어? 범죄와 형벌은 분리할 때 금지하고 유리할 때 인정하지만 예외 판례 변경 형소법 규정 보안처분은 무조건 소급회 인정이지만 사회봉사명령과 또 뭐였어? 보호감호 이것은 소급회 금지라고 했지? 했고 유추해서 글자와 똑같이 해석해야 되는데 글자와 다르게 해석한 건 안 된다고 했지. 그래서 추척법상 점유라든지 공손법상 자수라든지 이것들은 또 뭐야 이적품을 소지 이런 것들 이것들은 우리가 요청에서 위반이지만 안 되는 것은 뭐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과수원 실화 사건 나중에 배울 거야. 컴사기 사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명확성 원칙 위반되는 거 뭐 있었어? 선량한 풍속, 저속하다, 잔인하다,
그런 것들은 입안된다 안 된다 되지만 안 되는 거 음란 추행 이런 것들 인권 구부러진 것 입안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적정성 원칙에 입안된 건 뭐 있었어? 뺑소니하고 또 야간협박 입안되지만 간음과 강간을 동일하게 처벌한 것 이것은 입안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지.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재형 법률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려운 거 배웠어요. 아무튼 소고표 금지 원칙, 유추해서 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포괄적 위법 금지 원칙은 약간 나온다고 그랬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형법의 기본 개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재형 법률을 배웠다. 그럼 좀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형법 이론, 형법의 발전, 그리고 형법의 적용, 이걸 갖다가 연속을 해야겠네. 조금 쉬었다가 계속한다.